저희가 요 오늘 포럼을 준비하면서 걱정했던 게 이제 미리 이제 한번 상상을 해봤을 때 걱정했던 게 한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이제 준비하신 강의를 준비하셔가지고 발표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혹시 답변들이 너무 짧아가지고 갑자기 후루룩 끝나버리면 어떨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기우였고요. 예. 그리고 또는 저희가 이제 약간 이제 그 예전에 이제 TV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기술 이슈에 대해서 균형 잡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열띤 반대편의 토론 같은 걸 저희가 지향을 했는데 얘기가 너무 한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우였고요. 특히 마지막에는 굉장히 열띤 그런 반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현재 지금 우리 사회에서 되고 있는 논의들의 축소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뭐 짧은 시간에 다 요약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기술들을 잘 아시고 워낙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기술이 만능이 아니다. 나름대로 포텐셜도 있지만 어떤 한계도 있기 때문에 약간 잘 어울리는 분야가 있거나 그런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는 또 어떤 우리가 기대 수준도 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좀 말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거 지금 보여지시나요? 저기 PPT를 잠깐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마지막에 좀 뒤에 짧은 랩업 시간을 이제 좀 짧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다 좀 토론을 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다 풀어놓고 그 이제 오늘 참여자분들께서 한 번씩 이렇게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꼭 뭐 하나하나 다 말씀 안 해주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가면서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래 저희가 포럼이 4시까지인데 토론이 되게 열띠고 저희가 뭐 질문을 몇 개씩 스킵을 했는데도 이렇게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잘 나오나요? 그러면요, 예, 일단은 저기 저희가 PPT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그냥 일단 지금 전문가분들께는 그거를 저희가 인쇄해서 드렸고요. 방송을 보시는 분도 요청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구두로 좀 약간 설명을 드리고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같은 하이프 사이클인데요. 보면은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다가 서서히 얘기가 되다가 기대가 너무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기대가 또 떨어졌다가 이제 살아남는 기술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을 그리고 있는 하이프 사이클인데요.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좀 이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과학기술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과도한 기대가 있을 때는 조금 한계 같은 요소도 저희가 짚어보고 뭘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너무 갑자기 어떤 기술에 대해서 좀 지금 기대가 꺼지면 오히려 기존에 있어 잠재력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목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오늘 논의가 되었던 어떤 세부적인 이슈들의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스테피가 경제문사회 연구의 소속입니다만 경제문사회 연구의 소속 26개 기관 중에는 가장 그래도 과학기술 쪽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스스로 그 사회의 어떤 접점 기술과 어떤 정책 사회에 접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포럼처럼 논의가 더 다양화되기 위해서는 이게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학기술 정책에서 어떤 좀 균형 잡힌 시각의 필요성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텝에서 이런 앞으로도 좀 디테일한 기술적인 저희가 기술을 자체를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술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틀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아마 그 인공 딥러닝이나 블록체인을 논의했던 틀이 이런 틀인데요. 기술 공급 측면 그리고 사회 수요 측면 그리고 그 각각을 어떤 기술의 메커니즘 자체와 그 기술이 사실은 이제 실제로 제품화가 되거나 할 때는 다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 측면 그 다음에 기술이나 시스템을 둘러싼 어떤 사람들, 사용자들이라든지 다른 어떤 다 제도적인 측면 이런 생태계를 모두 아우르는 측면에서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뭐 디테일한 내용보다도요. 하여튼 기술 공급 측면, 사회 수요 측면에서 기술 시스템 생태계 뭐 아까 다 논의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핵심 메커니즘이 과연 잘 돌아가는 것이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없는가,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문제는 없는지, 작동의 오류는 없는지,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사람과의 어떤 인터랙션 상에서 어떤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지. 저희가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딥러닝과 블록체인만 소개를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차까지 포함해서 세 개를 다 다루었었고요. 예, 시간 관계상 제가 뭐 좀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마무리 토론을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저희가 시간 가능한 범위까지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이런 논의를 위해서 먼저요. 그 지금 아까 세션을 두 개 나눠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다른 세션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게 있으면 또 그것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스테피에서 제안하는 이런 기술 전망의 틀에 대해서 이런 논의가 어떻게 더 발전하면 좋겠다, 어떤 뭐 미흡한 점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걸 이렇게 나눠서 보는 이유는 나중에 정책 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더 사실 우리가 30분 잡았었는데요. 얘기가 되긴 어렵겠습니다만 오늘 논의를 통해서 혹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냥 그 하시고 싶은 남은 말씀들을 다 듣는 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디서부터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뭐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 와주신 분들부터 일단 먼저 여기 조 박사님, 조 교수님 먼저. 네, 하여튼 뭐 시간이 쫓기고 있기 때문에 뭐 마음 있는 얘기를 다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주제를 일단 좀 잘 잡으신 것 같고요. 뭐 제가 저도 하여튼 공부를 해보니까 그 과거의 과학 기술들은 규격화하고 또 중앙 집중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식으로 발전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인프라도 잘 안 돼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최근의 추세는 결국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탈중앙화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신뢰성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그거의 요소 기술이 결국 딥러닝과 블록체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있는 기술이 완벽한 완성된 기술이 아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지향해야 될 지향점을 지금 찍어놓은 거고 그쪽을 향해서 앞으로도 상당 부분 많이 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과도하게 조금 좀 과대평가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과대하게 또 저건 안 돼라고 또 미리부터 접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면에서는 그걸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마치 그 기술자들의 치기 같은 것들이 그냥 만들어놓고 보니 쓰임새가 있고 또 필요성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이런 체계가 갖추어졌다라고 보여서요. 어떤 경우에는 이 두 제각각 발전하기보다는 어느 지점에서는 같이 어우러져서 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블록체인 그 논의 중에서도 그런 뭐 AI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AI 부분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왔을 때 뭐 데이터의 신뢰성이라든가 특히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 뭐 개인적인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제약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블록체인이 큰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지난 5월에 AI R&D 전략해서 5년 2.2조를 쏟아붓겠다는 그 계획을 만들어냈는데 사실 지금 거의 양강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로 가고 우리나라의 역할은 어디가 맞을 것인가? 뭐 사실 선택을 해서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것이냐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과제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조금 이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것이 사실 그 딥러닝이 이제 개발한 사례에서 캐나다에 좀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미국보다도 사실 그 연구 환경을 과학 기술이 어떤 것이 부상할 수 있을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이제 그런 거를 우리나라도 좀 마련을 해야 비단 이제 딥러닝이 뜬다고 해가지고 떠서 5년 2.2조를 쏟아붓는다는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비슷하게
그런 발맞춤을 해서 이제 가는 거는 어떤 트렌드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러나 사실 뭐 딥러닝이 아닌 다른 기술들도 다른 과학 기술들도 좀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걸 또 여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걱정이 좀 들어서 조금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좀 선택과 집중도 뭐 좀 진부한 얘기지만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먼저 말씀을 주시죠. 또 저희가 또 지체가 되다 보니까 또 일정 때문에 약간 따위돼서 먼저 예 말씀. 예. 저는 이제 아까 블록체인 쪽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전체 산업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선도를 좀 해나가면서 체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블록체인 가지고 가능성을 시도해보고 있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마구 개발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표준화된 뭔가를 치고 나가서 글로벌 선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이게 글로벌 표준으로 갈 수 있는 체계화된 이런 정책을 좀 준비해 주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어떤 그 이미지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처음에 이제 올 초에 이제 블록체인이 한참 이제 대중한테 알려지면서 이제 저도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이런 회의나 이제 그 세미나 가서 발표하고 하면서 블록체인이 저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이렇게 IT 쪽으로 저희가 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AI도 이제 같이 저희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을 AI가 저희가 기술 가지고 바로 정말 따라가긴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뭐 사실상 이제 실정이지만 블록체인은 아직까지도 어디가 좀 어느 나라가 지금 뭐 선두에 나섰다 정말 누가 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이게 뭐 엄청난 그런 자본이 당장 들어야 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이념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개별적인 어떤 그런 정말 그 중앙이 아닌 그런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노드들이나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이 네트워크망이 잘 깔려 있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기회가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저희가 얘기한 AI나 빅데이터나 블록체인 이 모든 것이 뭐 따로따로 노는 기술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그 방향성을 갖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뭐 충분히 얘기 못했지만 저희가 뭐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뭐 정보통신망법 등 정말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고 어떤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규제가 돼서 저희가 오히려 외국에 비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장애가 되는 어떤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전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근본적인 부분부터 저희가 좀 정책을 개발하는 게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테피 박사님들도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네, 해주시죠. 우충 박사님 뭐 말씀 주시겠어요? 네, 일단 블록체인과 그 AI란 기술 자체가 그 추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연구자가 그 부분을 팔로우업해서 이렇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굉장히 재밌는 이제 외부 강연을 들었었는데 거기서는 GitHub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그 커뮤니티인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짠 코드를 공유하고 그 공유한 것을 더 개선해서 서로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냥 오픈된 플랫폼인데 AI든 이런 뭐 블록체인이든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른 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픈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어떤 플랫폼을 제공한다기보다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온라인 채널이 됐든 오프라인 체인이 됐든 자유롭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서로 뭐 비판함으로써 정합의 관계를 계속 가져가면서 그런 기술적인 발전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는 조금 사전적인 형태의 규제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조금은 이런 그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부 규제로 막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금방 말씀하신 그런 룰 세팅, 그러니까 표준 ISO나 그런 룰 세팅에 대한 선진적인 그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있지만, 그 이외에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정부가 이제 조금 그 개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 같은 건데요. 제가 오늘 이제 어쨌든 좌장을 하면서 느낀 거는,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약간 지금 말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좀 많이 준비를 한다면 아직은 시간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요. 뭐 인터넷 뭐 아시다시피 지금 90년대에 나왔다고 치면 지금 30년 됐습니다. 블록체인 나온 지 지금 뭐 한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런 토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부가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되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어떤 환경을 제공해주고 좀 모범 사례를 먼저 만들고 지침을 내려준다면 어떤 민간 기업 쪽에서 많이 참여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어떤 오픈 플랫폼의 필요성, 데이터 공개의 필요성, 이런 것들 다 공감하고, 규제 개선 이런 것들 다 공감하고 있고요. 결국 뭐 딥러닝이든 블록체인이든 다 결국 소프트웨어 영역인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력이 좀 부족했던,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글로벌 경쟁을 갖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디테일한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딥러닝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블록체인 쪽에서도 사실 관련된 하드웨어나 이제 솔루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또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쏠리지 않고 좀 하드웨어 솔루션 쪽도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인공지능 과제를 내부적으로 오래 하면서 여러 나라들의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사실 정책 범위적으로는 그다지 다른 게 없습니다. 저희도 뭐 할 건 다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만 오히려 저희는 좀 더 우리의 강점은 뭐고 약점이 뭔지를 보고 오히려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미국이나 이런 인터넷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한 나라랑은 분명히 다른 성장 경로로 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진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결국은 기술을 발전하고 사회에 이제 파급되려면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하는 거는 수단으로는 두 가지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돈을 또 어떻게 쓸 것이냐. 특히 딥러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도의 인력과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기술인데, 컴퓨팅 파워는 결국 돈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과도하게 이것을 좀 매니지하려는 경향을 갖지 않고 민간의 역할 혹은 정부의 역할 혹은 출연연 학교의 역할을 적당히 서로의 거를 지켜주면서 잘 커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잘 정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예, 그 마지막 토론이 조금 짧아서 사실 하실 말씀들이 더 많았었는데 또 급하게 그냥 이렇게 급한 것들만 정말 말씀을 해주시게 돼서 제가 좀 매니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런 좀 사회적인 담론이 좀 더 풍성해지고 더 구체적이 되고 더 이렇게 좀 균형 있게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저 기술 전문가분들 그리고 정책 전문가분들이 좀 더 자주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그것도 분야 간에도 여러 기술 간에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좀 작은 한 발짝을 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